시간이야? 지금 5시 20분. 팝콘 먹을 거야? 오빠 안 먹어? 먹으면 먹고. 오빠 달콤? 스윗? 팝콘. 오늘 10월 3일 개봉한 마블의 안티 히어로물 베놈을 4DX로 보고 왔습니다. 영화에 대한 리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영화의 전체적인 재미는 분명 있었으나 초반과 중반 직전까지 스토리의 전개 특성상 다소 지루한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요. 4DX로 다시 돌아와 장점과 단점을 한번 꼽아보자면 영화 베놈을 보고 나니 한 가지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은 일반 2D 관람보다 확실히 4DX에 최적화가 된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 이유는 베놈만이 가진 화려한 액션 씬들이 4DX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잘 맞아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요. 베놈이 입을 벌려 소리를 지르는 과정에서 침이 튄 장면에 투척된 물 효과부터 어쩌면 비중이 가장 높았던 추격전에서의 그 진동 효과 등은 영화의 재미를 분명 높여줬던 건 사실입니다. 베놈의 화려한 액션씬 덕분에 4DX가 가진 전체적인 효과 또한 좌석 진동이 가장 많긴 했지만 반대로 그 효과의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 다소 어지러움을 느끼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느낌 역시 좌석의 진동을 조금 줄이고 바람이나 물, 연기의 효과를 더 높였다면 어느 정도의 밸런스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약간의 아쉬움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놈을 4DX로 봐야 하는 이유는 일반 2D로 느끼기엔 너무 심심하게만 느껴질 것 같아서입니다. 저는 영화 블로거로도 활동하고 있는 루피영화였고 그럼 여러분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며 살펴가세요.